기초과의 공략할 종목 선정을 해보고요. 이 종목별로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초과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코리아 서키트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벌써 목표가를 달성하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D바이오센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 10.20%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1월 12일에 진입했던 K사인 살펴보시죠. 2,945원에 지금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0.1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K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이제 보안 관련 NFT 관련주로 묶여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 흐름이 많이 탄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는 또 의외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게 고점 자리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 돌파 자리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파가 될 경우에 정말 큰 시세 분출이 될 수 있다. 근데 NFT 관련주들이 개별주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K사인 같은 경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CBDC 관련해서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K사인도 당연히 국책 사업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한 지지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NFT 관련, CBDC 관련 두 가지 이슈를 같이 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일선이 깨지지 않고 현재 옆으로 횡보를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정도 이제 교체,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매물대 소화를 매일매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물대 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위로 충분히 열려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많이 빠지지 않는 게 지지선을 다지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또 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김진만 팀장님의 가장 큰 장점은 미리 선점한다는 것 같아요. 선점하고 한 2, 3주 지났을 때 정말 그 주가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리뷰했을 때보다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지면서 진단키트 관련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SD바이오센서는 MSCI 지수 편입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하여튼 손절가를 좀 낮게 낮춰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일선 기준으로 해서 아직 오일선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아직 6만 원까지는 시세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MSCI 관련된 수급,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 자금일지 액티브 자금일지는 예측이 안 되나 MSCI 지수 같은 건 12월 31일 혹은 12월 종가로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수급이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다음 시세를 위한 작업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D바이오센서도 한 6만 원대까지는 열어두면 좋겠다라면서 목표가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을 섹터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주도주에서 좀 밀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만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저는 풍력 섹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풍력이 사실 안 좋죠. 흐름이 대장인 CS윈드가 원자력에 밀려서 네. 지금 주가 하락 계속 나오고 거기 3분기에 좀 컨센을 많이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풍력에 즉 이제 풍력 사실 풍력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 발전 관련주도 사실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원자력이 많이 밀렸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가 하락폭 굉장히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개별주적인 흐름이 굉장히 다르게 일어났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유럽 전력난에서 시작돼서 풍력, 태양력,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고 기존의 수주나
이제 수주 혹은 이제 계속 이제 수리를 하는 보수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니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대 낙폭주가 있는 반면에 시세 분출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 안에 섹터 흐름만 충분히 좋아진다면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데 이 이슈에 맞춰서 풍력도 다시 한번 시세를 충분히 분출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풍력이 정말 좀 뭐랄까요 그 관심에서 소외됐다라고나 할까요? 요 최근에 그러면서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요 최근에 이제 뭐 원전이 다시 뜨는 이유가 전력난 때문에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조금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풍력이 시세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들 다시 봐도 괜찮다. 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네. 원자력이 지금 당장 막 짓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거의 몇 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구조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수 작업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계속 이제 이미 수주가 들어간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제조업체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생산 업종에 대해서는 차질을 많이 비어서 3분기 실적이 안 나온 게 때문에 지금 위드 코로나 전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좀 완화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시세는 계속적으로 매출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삼강 M&T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공시실 가면은 공시가 네.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 말씀도 주가 변동도 있었어요. 네, 약간. 주가 변동도 네.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관련해서 하부 구조물 제작 업체로 풍력 섹터로 엮여 있고요. 보실 때 해상 풍력과 지상 풍력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니슨도 또 대표적인 풍력 관련인데 유니슨도 지상 풍력입니다. 이것도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유럽 쪽에서는 해상 풍력이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또 의외로 지상 풍력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다권의 공시가 발표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의 삼강 M&T 최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인수 거기다 전환 사채를 통해서 이 자본 이제 추가적으로 재상장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7천억 가까이 해외 공장을 증설을 함으로써 투자 공시도 나와서 도대체 이게 호재야 아니면 악재야라고 좀 이제 위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사실 그냥 바로 현금을 들어왔으면 좋았는데 전환사채로 들어와서 좀 이 부분이 나중에 물량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최근에 리포트가 좀 나와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2023년도까지 이제 전환사채가 그 이후에 조통주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23년이면 아직도 거의 2년이나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는 충분히 시세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극동아시아 쪽 해상풍력 시장은 10년 안에도 10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일단은 막 지어놔야지 전기리에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신규 사업장에서만 매출이 1조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삼강 M&T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SK의 회사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 가서 나 친환경 정책 많이 관련된 사업 많이 할게라고 한 것처럼 사업 부분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분할을 했는데 EMP 같은 경우에는 좀 친환경 관련 섹터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룹사의 지원 또한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지금 일단은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5일선 라인에서 지금 좀 버티는 걸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현 초과의 매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7,000원 정도, 10% 정도 구간 제시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하락 뚫리게 되면 당연히 그 위로 올라가지만 지금 현재는 5일선에서 딱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거기다 이제 2만 원대에서 강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삼강 M&T 2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